얘를 좌표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. 요 C를 X축으로 보고, A를 Y축으로 보고, 얘를 원점으로 보고. 맞죠? 그 다음에 BC를 따라 C를 향해서 이동하는 점이지, 얘는 뭐 속도 문제는 아닌 거죠. 그냥 요만큼 갔을 때라고 보면 P점의 좌표는 T,0이라고 볼수 있을 테고. 여기서까지 기울기가 얼마일까? X 방향으로 T,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죠.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겠죠. 그럼 얘는 기울기가 T가 되겠네. 맞습니까? 그러면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요거 직선 식 세워보면 PQ Y는 기울기가 T고 지나는 점은 X-T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1, C가 1,0이라고 볼수 있죠. 그럼 여기에다가 1 대입해 보면 Q점의 좌표는 1, 여기 1 대입하니까 T에 1-T 맞나요? 그러면 삼각형에서 가로의 길이, 삼각형 바로 표현해 봅시다.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이라서 2분의 1, 가로는 1-T, 세로는 여기 예 1-T랑 T니까 1-T 제곱하고 곱하기 T 이렇게 하면 되죠. 그 다음은 최대값이니까 미분할 되겠네. 요거 전개하고 요 T 곱해서 적어보면 2분의 1 T의 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에 T 되고, 미분해 봅시다. S'의 T는 3의 T제곱 마이너스 4T에 더하기에 1. 거리가 T가 1에 가면은 넓이가 0 나오죠. 최소값이겠죠. T가 3분의 1일 때. 등간표 안 해봐도 3분의 1일 때 최대. 그럼 S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. 2분의 1, 3분의 2의 제곱, 3분의 1, 27분의 제곱이죠. 2.